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었던 순간의 단면 개인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인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개인전이었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대구에서 개인전을 했었잖아요. 대구에서 개인전을 그때 10월달인가 11월달에 하고 나서 제가 12월달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심장, 뭐라고 해야 하지? 그게 왔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왔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을 거의 날려버리고 이 개인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큰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몸을 좀 회복을 하고, 그때 제가 군포에 있는 레지던시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진짜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되게 굉장히 자신 있게 작업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메인 이미지가 제가 처음으로 150호를 그려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120호가 있는데, 120호랑 150호랑 놓으면은 30호 차이 정도로 큰게 아니라, 120호보다 150호가 거의 한두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호는 엄청나게 작품이 큰데, 이때 공간이 워낙 커서 제가 150호도 한 4점 정도 제작하고 200호도 한 2점, 그리고 더큰 작품도 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전시를 보면은 여기도 이번 얼마 전에 했던 개인전처럼 3월 4일 날 라이브 페인팅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어떻게 왜 하게 됐는지랑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로슈 아트홀이라 그래서 분당 여기 주소로 가시면은 지하에 전시장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가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만든 건데, 로쉬라는 회사에서 옆에 또 카페도 되게 멋있게 있습니다. 일단 전시 전경을 좀 보실게요. 자, 지금 이 작품이 여기서 했었던 가장 큰 작품이었는데, 길이가 한 7m 정도 되는 작품이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라이브 페인팅 시간에 그린 건데, 왜냐면은 이렇게 큰 그림을 제가 집에서 그릴 수가 없었어요. 작업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직접 그렸었던 그림입니다. 사진들이 조금 쬐끄만데, 자, 요거는 120호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와, 진짜 잘 그려졌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작업실이고, 네, 이 작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0호 작품이고, 이게 200호 작품이거든요. 여기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도 이제 작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요것도 150호, 요것도 150호 작품. 옆에 이제 200호 작품. 이때 진짜, 마음껏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소품들도 작업을 했었고, 여기 이제 80호 작품들을 했는데, 이때 제가 작품을 하고 나서 작품 굉장히 잘 나왔다 생각을 했었던 작품들이 많았어요. 특히 요 작품도 제가 그리고 나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작품들을 했었고, 자, 이 작품 크기를 이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가늠이 되시잖아요. 제 키가 182인데 제 키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이 작품도 제 키보다 훨씬 큰 작품이고, 굉장히 공간이 커가지고 전시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전시장 바깥의 공간인데, 여기도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 앞이랑 군데군데 제 작품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 당시에 썼던 작품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요 안에 있는 느낌들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들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작품들이, 요 작품도 제가 예전에 한번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나요? 요 작품 나중에, 요 작품은 작은 작품인데, 10호 크기로 작은 작품인데, 200호로 제작을 원하시는 회사가 있어서 200호로 제작을 해서 회사 로비에다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전시 리뷰를 했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색다른 작품들이 많이 보이죠? 이때는 완전 파란색 작품은 거의 없고, 색깔이 많은 작품들이 위주였어요.
그리고 이때 요 120호 작품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 작품은 실제로 로시아토르에서 매입을 해주셔서 지금도 이 카페에 가시면은 요 작품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 7m짜리 작품인데 이거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그려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말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래 말아두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열어보니까 작품이 좀 깨져서 손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때 이후로 이렇게 큰 공간에서 전시를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조금 큰 공간에서 그리고 좀 제가 사실은 진짜 큰 작품을 그릴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큰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뭐큰 작품을 선보일 기회도 잘 없고 큰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여건도 잘안 되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기는 옆에 기획을 해주신 선생님이랑 여기 부장님이셨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좀 부어 있고 뭐랄까 근데 상태가 좀안 좋아요. 이때 회복이 되는 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크게 아프고 난 이후로 회복이 뭐 겉으로 보기엔 말짱하긴 했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 그때 전시를 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지코라는 곳으로 회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제가 이 정도 사이즈 작품을 처음으로 해봤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처음 해봤는데 잘 그렸네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작품이 잘 나왔다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연구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도 150호 작품으로 좋은데 이게 터치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작품은 아직까지 찾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품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작품도 참, 나 되게 잘 나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20호 이 작품은 나중에 이제, 대구 개인전에서 판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0호 작품, 이 작품도 얼마 전에 종로타워 전시했을 때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림 그렸을 때는, 아, 이거 잘못 그렸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런 거랑 잘 맞게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무튼 이 작품 실제로 보신 분들이 이게 멀리서 보이는 이 느낌뿐만이 아니라 가까이서 봤을 때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까이서 봤을 때 디테일도 제가 다 살리면서 그렸었던 작업인데 아무튼 선보일 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작품이 자 요게 한 터치예요. 자, 보시면은 요게 2m 정도 되는 터치인데 제가 이때 실제적인 터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서 요게 요렇게 한 터치인데 이렇게 뭐랄까 저한테는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2m짜리 한 터치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아무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일단은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제가 어떤 내용에 심취해 있었냐면은 제가 요즘에도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순간의 단면. 현재 우주는 팽창 중이고 팽창의 힘이 반대로 돌아서면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의 시작과 종말이 아닌 그저 한 번의 수축과 팽창, 계속되는 호흡의 한 부분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팽창이라는 거를 수축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도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축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이라는 거는 수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계속되는 호흡의 한 부분이지는 않을까. 수백억 년 우주의 역사는 그저 긴 호흡 중에 한 호흡이며 우리의 치열한 역사 또한 그저 한 호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시작과 끝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태어나고 다시 배고파지지만 먹는다. 우주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탐험하고 밤에 잠들 것이지만 아침에 깨어난다.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시간이 개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완전히 멈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신경에서 뭔가를 전달을 하고 그것들이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존재를 느낄 수 없다. 만약에 시간을 무한대로 멈춰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멈춰있는지 모르겠죠. 자, 아무튼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이걸 좀더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빛의 개념, 빛과 시간과 거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뭐 그런 이야기도 포함된 건데 뭐 아무튼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읽어볼게요 계속. 시간이 없다면 허무하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기 직전엔 왜더 해내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시간이 없는 잔상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때 치열했던 시간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왜곡이 조금씩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그 당시 시간 안에 있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낀 상태였으면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는 걸까? 나는 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굳이 모든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 하는 건가? 시간이 중요하다면 같은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른 공간과 개념 속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일까? 시간의 상대성을 제외한다면 우리에겐 시간이 멈춰있는 순간이 존재한다. 찰나의 순간이 아닌 그냥 그때, 1초도 무한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흘러가지 않는 완전히 정지된 시간. 시간이 멈춰진 순간에 우리는 3차원이 아닌 그 순간의 단면만을 볼수 있다. 3차원이 의미가 없어지고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상관이 없는 내 눈앞에 펼쳐진 단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없다면은 우리는 순간이라는 존재를 개념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린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라는 건 개념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순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이라는 건 3차원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단면일 뿐이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단면을 볼 수도 없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순간의 단면을 느낄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예를 들어 정지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정지와 시작은 반대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제가 역설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순간의 단면. 이것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가 옛날에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시공간이라 그래서 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순간의 단면 시리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때 했었던 라이브 페인팅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요게 굉장히 한 7m쯤 되는 롤을 놓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제가 얼마 전에는 조금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오프닝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뭐 과자도 놓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하고 이때는 더 그냥 뭐올 사람 보러 오세요 그냥 이 정도였어요. 따로 광고를 제가 유튜브에다 하지도 않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림 그리는 도구들도 있고 좀 이따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잠깐 웬 가방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방명록도 있었고 아는 친한 형이 와서 커피도 내려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제 와이프도 아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와이프 사진도 나왔었네요. 저때 저게 제가 사준 모자여서 예, 잘 쓰고 다녔었어요. 자, 이게 사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었고 이때 보면 요게 제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점들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이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림들이 있었고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랑 같이 단체 샷도 네, 찍었었고요. 아,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어도 대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영상이 꽤 긴데 제가 부분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람들의 초상권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전시처처럼 많이 오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긴게 보이시죠? 이게 한 7m쯤 되는 길이고, 높이는 제가 160cm였었나? 160cm짜리를 이렇게 펼쳐놨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제가 이 정도 크기의 그림을 처음 그려봤어요. 자, 색깔별로 이렇게 터치를, 물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거는 오일 파스텔인데, 제가 이 순간의 단면 시리즈를 하면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오일 파스텔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때는 마인드가, 이번 전시처럼 오프닝 분위기가 나는 그런 라이브 페인팅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이걸 어디서 할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작업을.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였기 때문에, 진짜로 작업하듯이, 저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체결해놔가지고 쇼처럼 딱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뭐 드라이버로 이제 풀었다가 다시 체결했다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여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거를 제가 하나하나 조립을 풀었다가 뜯었다가 하고 있죠? 실제로 작업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자, 저게 이제 2m짜리 터치를 하기 위한 밀대인데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있고 요게 있거든요. 두 개가 2m짜리인데 다른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체결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걸 좀, 네, 전경이 좀 나왔죠? 자, 체결을 하고 더 터치를 한 다음에, 요 영상은 제가 조금 짧게 편집하는 영상으로 제가 따로 올려놔 놓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보는 걸로, 네,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저 도구로 하는 터치를, 네, 합니다. 하고서 제 도구들의 특징이 바로바로 청소랑 이런 뒷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또 가서, 네, 이렇게 다 분해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려서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이때는. 뭐, 작품이 크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자, 이런 거 뿌리고 있죠? 이렇게 뿌리는 점들이 실제로 보면은 디테일들이 되게 예쁘게 있었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2m짜리 터치하는 거를 체결을 한 다음에, 저거는, 뭔가를 하려다가 말았네요. 아, 이 안에다 물감을 만들어 왔군요. 네네. 아, 이거 중요한 장면인데, 요거를 요렇게, 이 그림에서 가장 큰 터치를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순간의 단면 때 제가 그 단면이라는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어두운 터치 안에 있는 이러한 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작업들을 좋아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터치들과 하고, 예.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지금 좀 끊기면서 넘기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쓰는 거, 물감의 농도도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하게 쓰고, 뭐랄까,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는데, 이 당시 때만의 그런 감성이 있어요. 저 때도 저 터치는 좀 약간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뚜껑을 따서 이렇게 큰 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가 저렇게 약간 뭐랄까 반짝반짝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는 아직 제가 금 색깔을 만들지 못했어요. 금 색깔을 이때까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노란색을 이용해서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들을
했었고, 이렇게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아마 여기 좀 디테일을 좀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에다 담기지 않는데 실제로 벽에 걸어놓고 봤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작품이 너무 크니까 사실 어디다 둘 수도 없고 지금 작품이 좀 손상이 돼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그리고 이 당시에도 제가 작품을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한 점을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자 마무리점을 이렇게 찍었고, 요 작품은 이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구입을 바로 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청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청소를 안 하면 도구들이 다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때 전시가 굉장히 큰 공간에서 큰 작품들을 좀 마음껏 할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다음에 그때 이후로는 제가 갤러리에서 뭐 150호, 200호 작품들을 선보이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갤러리들에서 큰 작품들은 판매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더 이상 이제 보관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기회가, 제가 진짜 큰 작품을 그리기 위한 반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조만간에 이렇게 큰 작품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했었던 순간의 단면 전시 리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